네, 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 나온 실적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항공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7,3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4%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액도 3조 원을 넘기면서 71% 늘었고 당기순 손익도 246%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여행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여객 노선 매출은 300%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요. 화물 수요도 여전히 견조하게 이어지면서 매출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이러한 수요 회복세가 이어질지는 불투명한데요. 코로나 재확산으로 여객 수요 회복이 더뎌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가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 코로나 재확산과 함께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 또 실적 전망과 함께 주가 흐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BGF 리테일입니다. BGF 리테일도 2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편의점을 찾는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은 7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고 지주사 전환 이후에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했는데요. 고물가 시대에 차별화 상품의 경쟁력이 돋보였다고 하고요. 또 리오프닝의 효과도 함께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3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3분기는 성수기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3분기에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과 함께 매출 성장률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편의점주를 보시면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반대로 GS 리테일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인데 또 편의점주들에 대한 전망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코오롱 인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4.6%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습니다. 사업 분야별로 굉장히 흐름이 달랐는데요. 먼저 매출액이 증가한 이유는 산업자재와 패션 부문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타이어 코드와 아라미드 등 산업자재의 주요 제품들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신차용 타이어 수요가 증가하면서 타이어 코드 부문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또 실적 개선 폭이 가장 컸던 분야는 바로 패션인데요. 골프와 아웃도어 사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패션 부문은 2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학과 전자재료 부분에서 국제유가와 원가 부담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코오롱 인더의 사업별로 다른 모습들도 함께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에서 분사해서 올해 4월 달에 출발한 KT 클라우드가 최대 8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국내 사모펀드와 대기업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상황이고 예비 입찰은 이르면 다음 달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KT 클라우드는 국내 클라우드 시장 1위 기업으로 국내 시장에서는 아마존 웹 서비스 다음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나 NHN 같은 후발 주자들이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려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4,600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6년 2조 원까지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연평균 16%의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유망한 사업 분야인데 이 클라우드의 투자 부분들 어떻게 진행될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들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굿모닝 뷰 김두원이었습니다.